있지. 11월생. 내가 아까 저 밖에서 혼자라고 했잖아. 네. 근데 너는 혼자 아니었나 보다. 너 다녀왔나 보다, 자네는? 예. 지금 사별입니다. 그치. 예. 아이도 보이는데? 예, 아이도 있습니다. 아, 사별이야? 예. 얼마나 됐어? 지금 이제 17년도니까 지금 6년째. 6년 차. 예, 6년째. 그래서 그 따라다니는구나. 그래도 어디 가서 좀 천도제도 해줬나 봐. 예, 조금 뭐 한두 군데 갔는데 이런저런 해서 두번 정도 했습니다. 이게 내가, 네. 작년에 95세 사시다가 가신 할아버님을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나는 서울 한양군수라는데, 진옥이 굿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름이. 뭐, 전라도는 시킨굿이다, 뭐, 경성년은 경상도, 뭐, 불가나, 뭐, 천도제다, 이러던데. 95세 그 할아버지 이렇게 천도제라는데, 그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딱 3년만 더 살았으며.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이승이라는 곳이 그렇게 한이 지는 거지, 더 살고 싶은 거지. 그럼 봐봐, 17년도에 했다면 자네가 이제 50이잖아, 그치? 그러면 와이프는 덜 먹었을 거고. 아니요, 그렇잖아, 동갑이었어요. 동갑이. 그럼 40대 중반에 간 거잖아. 초반이구나, 40대. 44, 뭐, 이렇게 이 나이에 간 거잖아. 그 한이 얼마나 서릴까? 아, 많이 있겠습니다. 그치? 아이들도 두고, 뭐, 이렇게 갔으니. 그런 영가가, 그런 와이프가, 그래도 먹고 살만하고 자기 가면서 가는 길에 자네한테 한 모금 주고 갔나 보다. 보험이 됐건 뭐가 됐건 하나도 안 남겨놨습니다. 싹 털어먹고 갔니? 참,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들딸이 봄도 죽을까지 석달 전까지 참 제가 그래도 큰 회사 다니면서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지 종신보험 내 종신보험 다 들어갔는데 참 오늘쯤에 다 그것도 깨 빼먹고. 아니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안 된다고 보니까 안 된다고 보니까 참 그게 연체가 돼 있어 갖고서 보험회사 또 왜냐면 90일 지났으니까 치료가 돼, 참 실효가 그 됐었겠네. 예예 이건 뭐 보험도 한 달만 더 넣었었어도 그렇지. 보험금이 뭐 5, 6, 7, 8억이나 되는 금액이 되는데 참 그거는 뭐저 탓이겠죠. 난 뭐, 안 좋은 와이프한테 뭐 믿고 맡겨놨으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을 텐데. 이게, 자네 집안 내력을 욕하는 건 아닌데, 그냥 내가 느껴지기에, 이게, 대대손손이, 조상님 자가 되게 복잡해. 그 뭐냐면, 이제 할아버지들도 뭐, 살만하시니까, 또 살만하니까 또, 작은 할머니를 들이시는 경우도 있고, 또, 뭐랄까, 손을 잇기 위해서, 손이 귀한 가정인지 어쩐지, 그러다 아, 보니 미안하죠. 양자들도 들이고, 막, 되게 이렇게 복잡해 보여, 조상 내력이. 그건 뭐냐면, 지금 후대에, 이제 후대라면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자네나 뭐 부모님 세대겠지? 여기서도 똑같이 복잡함들이 생겨. 복잡함이 생긴다는 건 이제 50이야. 그래도 세상은 그래도 누가 한번 살아봤으면 또더 나은 사람을 만난다면 또 살아봐야 될거 아니야. 그잖아? 이 계속 복잡함이 밑으로도 내려온다는 거지. 굉장히 자영업적인 거 본인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해? 지금 뭐 그냥 한두달 전부터 지금 땀플을 사서 땀플을 기사를 두고 제가 일단 배우는 중에 있습니다. 변화를 가지라는 시국이니까 금년도 개묘년이 50이 되면서부터 변화를 잘 가졌어. 네. 그리고 세상 없어도 풀빵 장사를 해도 내 거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궁금한 게 뭐야? 옛날 뭐 어릴 때 우리 뭐 짝사랑이나 하는데 잠시 그냥 스쳐갔던 사람이 그냥 그게 처음에 연락이 안 잊혀지고 지금까지 그래서 어떻게 한번 연을 다볼 수가 있을까 뭐 이렇게 하는 중인데 모든 걸다 떠나서라도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한번 사귀나 봤으면 그런 생각이 그 연을 어떻게 한번 연계 가봤으면 하는 생각이 그건 어떻게 보면 자네가 평생 갖고 가야 될 추억인 거지. 아, 초기. 그런 사람의 추억인 거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뭐 어찌됐든 애엄마를 위해서 두번 천도를 했다는데 내가 그 양반을 느꼈잖아, 앉자마자. 네.
그 양반이 더한 번쯤은 그 전에 했던 곳에서 한 번만 더 이렇게 죠. 이게 쉬운 말은 부촌을 떠돌고 2승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 저 재생으로 뭐 저승으로 가야 내가 나한테도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 거고 금년보다는 금년은 일단 일적인 변화를 가졌으니까 그리고 금년에 인연은 만나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아. 금년에는 자네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자네한테 이로운 사람보다는 그냥 여자로서 남자로서면 그런 거는 뭐 하겠지만 좋은 인연을 만나지는 않을 것 같아. 아, 네. 한번 만날 그런 시간도 안 됩니다. 시간 진짜 불가능. 아이를 둘을 줬는데 몇이야? 지금 세 명입니다. 딸 둘이 아들. 부모님이 키워하는 거야? 아니면 전혀? 혼자? 저가 더 키워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좀 멀리서 그냥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계속 되도록이면 오지 마시라. 뭐 같은 여 부산에 계시고? 아니요. 저는 진해이고 마산에 계시고. 아무튼 누군가 그리워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건 그건 어떻게 보면 추억이니까 추억적인 걸 가슴에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애들 엄마가 아직은 남아 있으니까 가고 나면 어떤 그 지금 원하는 사람이 들어올지 아니면은 자네가 돼도 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지 저보기에 뭐 숫자로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금전의 손실이 내리 많았을 거야. 이제는 좀 뭐 차도 뭐 내가 뭐 차도 뭐 승용차들도 그래 뭐 현금 주고 사는 사람들 몇이나 있겠다 다 할부겠지. 좀 할부도 못합니다. 신분증 있을 거.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은 이제 슬슬 본인이 이제 변화를 갖고 움직여 봐야 되겠지. 어머님 지금 어머님은 성씨가 뭐예요? 정씨입니다. 정씨. 뭐 연일 정씨. 뭐지? 발을 정자. 그러니까 아 발을 정자를 쓰죠? 네. 송씨가? 네. 오, 어디 정신가? 장남이요? 네, 장남. 부모님들 건강 뭐 연세들도 있겠지만 3년 전부터 아버지도 많이 안 좋으시는 형국이니까. 돈이 열심히 번다고는 하지만 돈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나갈 게 굉장히 많을 거야. 물론 아이들 셋을 키우는 것도 있겠지만 금전에 허리띠 좀 더 졸라매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지. 가장 큰 건 그죠. 또 지금 뭐 어떤 사업이 어떻게 하면서 지금의 뭐 사업이라보다는 지금 일에 그냥 만족하게 맞는 건지. 맞지. 얘기했잖아. 풀빵 장사를 해도 자네 거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금년부터 뭐 덤프나 뭐 이렇게 운세 쪽으로 돌아섰다면서 잘 변화를 가진 거야. 그리고 생일이 몇일? 11월 며칠? 17일입니다. 10일이면은 뭐 영마 아닌 영마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운전이 돌아다니는 거잖아. 그러니까 좀 맞지 본인한테도. 인연의 복이 참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뭐 가끔 뭐 남자로서 뭐 친구고 버시고 둘 수는 있겠지만 그냥 그리면서 살아 외로워하면서 살고 알겠습니다. 그래도 힘든 일 끝내고 집에 가면 반겨주는 녀석들 세 녀석이 있잖아. 근데 요즘 다 기숙사 생활하니까 뭐 첫째 내년에는 면 이제 둘째까지 다 보내면 자 3번하고 자고 만자. 아들하고? 아니야 딸하고. 아들이 크네요? 아니 둘째요. 둘째. 네. 큰 놈은 막 진주 있고 둘째는 이제 부산대 올라고 그래서 부산에 집을 다 내놔. 마산 집하고 처음 지는 집도 다 내놨는데도 판매 매매가 매매 운이 전혀 없어. 자네 명의로 돼 있는 거야? 아닙니다. 부모님? 예. 저 미명인 한 번 안 봤어. 그때 아, 신부이니까. 네. 부모님 연세가 어떻게 되죠? 47년생이니까 올해 76입니다. 어머니는 48년생이에요. 돼지띠, 네. 쥐띠 그러시네. 네, 쥐띠. 그래도 후반기, 10월, 11월쯤에는 그때는 문서가 좀 킬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내놔도 보러 오는 사람도 없겠지만 한 10월이나 11월 그때는 문서 이동이 있으니까 그때는 한번 좀 매매해봐. 10월, 11월이야? 그래도 또 부동산에... 어딘가 믿음을 좀 두고 어딘가 마음 심자를 갖다 하나 두고
좀 자네 스스로 빌고 살아. 물론 뭐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이 빌어주는 덕도 있겠지만, 내 스스로. 어떻게 보면 우리 대주님은 일반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 삶처럼 50 먹어가지고 와이프는 차별하고, 또 잘 들어놓은 보험도 잘 듣다가 그것도 10달만, 한 두 달만이라도 안 보고 있으면은 그 뭐 생명보험이라든가 뭐 취업이 뭐 그런 것까지 해서 꽤 나올.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왜 이러냐면, 그냥 가끔 생각해보고, 나는 왜 이렇게 살을까? 그런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나같이 되는 것보다도 스님이 맞지. 스님이 뭐야? 산천조목에서 부처님 섬기면서 산에 있고, 나름대로 수행하고, 수행 경진하는 게 스님이잖아. 근데 그렇게 가야 될 사람이 사랑도 했고, 자식도 얻었어. 갖지 말아야 될 거, 원초적인 거를. 그다음에 갔다 보니까 자네가 금전적으로, 그리고 또 사랑을 하고 뭐 아이를 셋을 낳았지만 또 먼저 떠나가는 경우가 됐고, 또 아이들도 자네도 그렇지만 자네 처도, 먼저 돌아가신 처도 굉장히 센 사람들이거든. 두 사람. 그럼 두 사람 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애들이 나와? 강한 애들이 나오는 거지. 자기 주장 굉장히 강하고 정말 고집스럽고 산 성격들 하고 그런 애들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승 같은 사람이 많은 걸 가졌다, 나는. 그걸 갖다가 자꾸 그런 뭐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나는 자식도 셋이나 가졌고, 내가 또 운사하면서 산으로 들러 어찌됐든 돌아다니고, 어찌됐든 내가 책임은 다하지만 내가 남 밑에 상사를 위해다 두고 내가 뭐 이 소리 저 소리 스트레스 안 받는 거고, 좋게 생각하면서 살아. 그리고 금년부터 변화를 너무 잘 가졌어. 변화를 갖다가 금년에는 모든 게, 그러니까 뭐 갑인생 김안무개가 49까지 살아오다가 50에 턴을 정말 잘했다. 잘 바꿨다. 그리고 잘 맞아. 사랑이라는 거, 정이라는 거, 연애라는 거, 그거는 자네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될 외로움이라는 거야. 그냥 사랑도 하고 연애도 해. 근데 살아야겠다, 같이 저 여자랑. 정말, 뭐, 살다 보면 또 인연을 만날 거잖아. 근데, 살아야겠다는 그거보다, 그냥, 술친구가 되고, 벗이 되고, 애인이 되줄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가라고 보내주시고. 그리고 아무튼 변화는 정말 잘 가졌어. 자네가 정말 아마 턴한 것 중에, 이번에 변화 가진 게 정말 잘하신 거고. 아무튼 조금 먹고 살만 해지거든, 난. 그 와이프, 애들 엄마 해주는데 한 번만 더 해줘. 그래야 더 깨끗해지. 아까 얘기했잖아, 95세 살던 할아버지도 3년만 더 살았어. 그 한을 남기는데 40대 초반에 간 사람은 그 한이 얼마나 있겠어. 또 자기가 그렇게 젊은 나이에 갈 거라고 알고 살았겠어. 그렇습니다. 아무튼 너무 잘 봤었고, 금년 이제 하반기 10월, 11월쯤에는 이제 집에 문서도 보이니까, 네. 그때 가서 뭐 본인의 신용도 좀 회복하고, 신용은 무조건 있어야 살아. 네. 쉽네. 알겠습니다. 아니야, 정말 괜찮아. 정말 잘 바뀌었어. 가. 예. 궁금 없지? 예, 없습니다.